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푸른 눈의 한의사, 서양인 한의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딱 한 분 있답니다. 이분이 벌써 20년도 전에 우리나라 한의사가 되셨는데 아직 후배 제2호가 없다고 그래요. 국내 최초 또 유일한 서양인 한의사 라이몬드 로이어 원장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후배가 없어요? 아직? 아직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21년 차 한의사시잖아요. 예, 99년에 예. 한의사 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지금 공부하려는 서양 출신 후배들도 없어요? 지금 학교 다니는 후배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동양 쪽, 뭐 중국 쪽이나 일본 쪽 외국인 한의사는 예, 있죠? 그러면 그런 뭐 여기 계신 화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도 몇 분 있어요. 그쪽은 다 한자 문화권이니까 사실. 그렇죠. 그렇죠? 비슷한 문화권이고. 근데 서양인 아직도 제가 처음이고 마지막.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아쉬우시겠어요. 예. 후배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근데 조금 어렵죠. 사실 제가 해놨으니까 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뭐 한국말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그 한자 한 문도 알아야 되니까 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공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완전히 낯선 의학도 있으니까 그거 아마 도전하기에 그리고 마무리까지 지기는 아마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후배 2호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독보적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뭐 그렇게 한편에서는 독보적이고 한편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맨 처음에 한국에 언제 오신 거예요? 맨 처음에는 87년 왔었어요. 고향은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예. 네, 원래 고향이 오스트리아고 87년에 아주 젊은 나이에 몇 살 때죠, 그때가? 그때 24살 때? 그럼 오스트리아에서 대학 다니던 시절인 거예요? 네, 대학교 다녔다가 또 별로 그 원래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그만두고 예, 네, 그만두고 그 회사에서 좀 다니고 하다가 네. 그냥 오스트리아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었던 거죠. 그죠? 그렇죠. 한국을 왜 왔어요? 87년에? 제가 한국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동양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어요. 동양? 아, 동양. 그때 젊은 동양도 때... 굉장히 여러 곳이에요. 그렇죠. 오스트리아에서 가까운 이란도 동양이고. 아, 그 동양 얘기하는 거는 말하자면 Far East. 극동. 말하자면 극동에 관심. 뭐 한중일, 여러 가지. 한중일. 한중일. 왜냐면은 뭐 어릴 때 사실 우리 자라났을 때 네. 자랄 때 그 쿵푸 그 무술 영화 굉장히 인기 성룡. 있었잖아요. 성룡, 이소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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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그렇죠. 당시에. 그래서 그런 무술도 무술이지만 그런 뒷받침되는 뭐 여러 가지 불교이나 사상들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 쿵푸. 근데 그건 다 중국인데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중국인데. 네.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중국 가기는 쉽진 않았어요. 개방되진 않았어요. 공산주의다 보니까. 그렇죠. 그때는 중국 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중공 시절이죠, 중공. 그때. 중공. 그렇죠. 그렇죠. 되게 폐쇄적이었던 맞아요. 시설이 그때까지. 근데 일본은 많이 알려졌지만 그렇죠. 굉장히 또 비싸다는 소문까지 들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또 뭐 있나 찾아보니까, 중간에서 조그만한 나라 있더라. 그래서 한국 알게 되는 거고. 보니까 한국에서도 천통이란 여러 가지 뭐 불교도 있고 예.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무술 태권도 뭐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거기 가보자. 그래서 사실 한국 선택했어요. 그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한국에 오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공부를 뭘 갖고 하셨어요? 아, 인터넷 없었잖아요. 요즘 다 인터넷 검색하면 예, 다 나오는데 예.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전혀 없고 예. 거기다가
많이 알려지진 않은 나라니까 사실 그런 정보, 뭐 여행이나 뭐 언어 정보도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겠죠. 제가 기억나는데 그때 한국 뭐 여행 가이드나 찾아볼 때는 동네 저기 책방 가서 그런 책 있냐, 뭐 큰 책 끊어가지고 큰 책, 거의 모든 책자 다 들어있는 책을 꺼내서 겨우 찾았어요. 한국에 대한 여행자. 그래서 주문했는데 2주 걸렸어요. 그래도 여행 안내서가 있긴 있었군요. 있었어요. 예. 독일어로 된. 예. 그다음 또 한국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배우고 가고 싶어가지고 네. 그럼 한국말 뭐 배울 수 있는 책자 있냐 또 찾아보니까 있대요. 그래서 주문해보니까 뭐 한국말 좀 나오더라고. 근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그 책자 보여주니까 네. 한국 사람한테 네. 다 웃더라고. 왜요? 거기 나오는 책 보니까 1920년대 쓴 책인데 1920년대? 네. 그거 누구 썼냐면은 독일인 선교사. 그 한국에 와서 예, 예. 살면서 아마 한국어 그 교재 썼는데 그 교재는 북한말 위주로 만들어진 책이야.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한 사람 보여주니까 이런 거 공부하고 있다고 이거 안 된다고. 아마 저 평안도나 함경도 지역에 그쪽 그 사투리 이런 것들 뭐 하여튼 요즘 한국에서 쓰지 않은 말들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나름 노력해서 사전 정보를 좀 얻고 오신 거네요. 그렇죠. 나름은. 기본적으로 뭐 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 오기 전에 어떤 한국의 이미지, 머릿속에 그리던 어떤 이미지는 어땠었어요, 그러면? 제가 서울에서 한동안 좀 있으면서 예, 지냈죠. 예. 그래서 종로 있잖아요, 종로. 종로 뭐 1, 2, 3가 쭉. 예, 예. 제가 거의 매일 한 번씩 그냥 걸었어요. 예. 그 길가. 왜 걸었냐면은 또 그 분위기, 그 활달한, 그 활성한 그 사람들 많고, 특히 젊은 사람. 그렇죠. 젊은 사람, 그 당시 젊은 사람 빠글빠글 했는데, 예. 그것도 저한테 일단은 뭐, 무슨 기운이 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그래도 인구가 몇천만 되는 서울의 대도시에 한복판에 왔으니 놀랄만 하죠. 그렇죠. 뭐, 서울은 우리나라 오스트리아 인구보다 서울 인구도 많잖아요. 더 많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 뭐 이소룡이나 뭐 불교 등등의 관심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는 그냥 여행차 온 겁니까? 여행차 왔었죠.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기간 제가 뭐 한 달 내지 두 달, 석 달 만하면 그 정도 잡았어요, 일단은. 그래, 와서 어디 가서 뭘 했습니까? 여행을? 여행도 뭐 지방 좀 구경했고, 대구, 경주 뭐 이런. 대구, 경주. 그것도 했고, 그 다음. 뭐 섬까지 갔었어요. 한국의 남쪽에서 섬 많다고 얘기했더라고요. 엄청 많죠. 그렇지. 그래서 어느 섬인지 기억 안 나세요? 아마 이름이 관매도. 관매도. 아마 저기 섬 중에서 목포에서 어떻게 갔냐면은 목포에서 페리 타고 아침에 출발해서 오후 한 5시 도착했을 거예요.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섬 이렇게 점핑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또 분위기 완전히 틀려요. 왜냐하면 다르죠. 바다도 굉장히 깨끗해요, 거기서. 근데 그 섬을 어떻게 알고 갔어요? 아, 그냥 찍었죠, 지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 서울에서 제일 먼 곳. 아니, 뭐, 일단은 그 섬 중에서. 예. 왠지 우리 오스트리아 바다 없잖아요. 그렇죠. 바다 없는데, 그래서 그런 섬에 대한 료망? 약간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 섬나라 많이 가요, 어스테 사람. 네, 네.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도 섬 많으니까, 예. 그러면은 가장 멀리 떨어진 섬 한번 가보자. 단순한 호기심으로 찍은 거군요. 갔더니 좋았어요? 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조금, 그 당시 시대, 아마 요즘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인데, 제가 그때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가을이었죠, 이런 말이고. 87년 가을. 네, 가을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반바지 입었어요. 가을인데? 안 추웠어요? 네, 그리고 춥진 않았어요. 그날 좀 따뜻한 날이면서 하여튼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네. 반바지 입었는데, 네. 그 마을에 계신 마을에 그 연세 되신 분들이 와서 뭐 얘기하더라고.
반바지 남자 입으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남자 입으면 안 돼. 긴 거 입어야 된다고. 그렇죠. 요즘 그 당시 분위기에서 반바지 남자는 못 입는 그렇죠. 거죠. 어린애들만 입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 문화 그렇게 다르구나. 네. 그렇게 아무튼 구석구석 섬까지 지방 도시까지 뭐 한두 달 둘러봤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계속 여행 아니고 서울에 주로 있으면서 그다음 뭐 태권도 좀 했어요. 태권도를 배웠어요. 네, 좀 배웠어요. 뭐 어차피 무술 좀 관심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겸사겸사 뭐 태권도도 좀 배우고. 그래서 뭐 태권도 하면서도 사실 그 한의학도 우연치 않게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어떻게요? 태권도 하다가 어떻게요? 태권도 하다가 뭐 또 좀 다쳤어요. 발목 좀 삐었어요. 그래서. 그 관장이 발목 삐었을 때 침 맞으면 최고예요. 그래서 주위는 한의원에 같이 데리고 갔었어요. 그 전에 한의학이라는 게 있는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왜냐면 제가 아는 거는 침. 아큐팡처 있다는 것만 얘기 들었어요. 침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네, 근데 그거는 다 중국 뭐 침 뭐 그렇죠, 이렇게 중국 그렇죠. 기술이라고 그 정도라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뭐 가보거나 체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일단은 다쳤으니까 네. 그럼 치료해야 되고 여기서는 뭐 침 최고다 하니까 그러면은 그다 관장님이 권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알았어요. 그러면 한번 갔어요.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개념에서 그러면은 발목 다쳤으면은 발목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예. 당연하죠. 예, 예. 근데 그 한의원 그 원장이 특이한 침술 있었어요. 침법은 오히려 발목 별로 치료 안 하고 다른 쪽에서 침 놓으시더라고. 뭐 손에도 놓고 뭐 귀뒤에도 놓고 뭐 여러 군데서 온 몸에 침을 꽂죠. 몇 군데 그렇죠. 놓고 그다음 저보고 일어나서 또 걸으라고 침 넣는 채로.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약간 오해 생긴 것 같다. 난 발목 다치는데 뭐 혹시 딴 데 다쳤다고 오해했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5분 정도 걸으니까 좀 시원하네. 발목이 특이하다.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그 다음 한 두 번 더 치료받으니까 뭐 완치됐는데. 두 번 더 가서 침을 맞았어요. 네. 무섭지 않았어요? 처음에 무서웠죠. 사실 뭐 바늘을 몸에서.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아파서 따끔? 뭐 그 정도. 그래서 신기하다. 별로 안 아프네. 근데 효과 있네. 이거 뭐냐. 그래서 그때 사실 조금 이렇게 눈 돌리기 시작했었고, 한의원. 여기 뭐 향기도 특이하잖아. 한의원에서. 한약 냄새. 한약 냄새도 나고,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분위기. 향기도 그렇고, 뭐. 그래서 이거 한의학이구나 설명 들었어요. 이런 참 신기한 미술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 생기기 시작했죠. 처음에 무슨 요술 부리는 줄 아셨겠다. 그죠? 그렇죠. 아니 다리가 아프다고 갔는데 왜 머리에다가 뭐 손에다가 뭘 꽂나. 근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 원리는 몰랐잖아요. 좋아요. 나중에 좋아요. 나중에 공부하면서 이거 기의 흐름, 경락의 원리 뭐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지. 처음에 전혀 뭔지도 몰라요. 이제 막 전문 용어가 나오네. 이제 기의 흐름, 경락. 그래서요. 그러니까 태권도도 좀 배우고 그러다가 한의학을 처음 접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오스트리아로. 그래서 그때는 그 한의학에서 화살 꽂혔지. 이거는 내가 관심 있다. 이거는 왠지 내가 직접 체험해 보니까 이게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부작용도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약 자연의 약재 사용해서 약을 더 만들고, 이거 흥미스럽다. 이거는 내가 알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뭐 한국에는 뭐 이 두 가지 제도 있어요. 뭐 양의학 공부하는 그다음 한의학 따로 대학에도 있고. 그럼 약학과 따로 있고 한의학과 그렇죠, 따로 그렇죠. 있고 의대 따로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한의대도 있다는 거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내가 한의대 가서 오자. 공부할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러면 한의대 가봤어요.
아, 그 처음 왔을 때? 네, 처음에 왔을 때.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한의대를? 네, 나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공부할 수 있을까? 갔더니 뭐, 그 당시에 교무처장인가 뭐, 하여튼 교수이신데, 뭐, 하시는 말씀은, 외국인 여기서 한의대 전에 또 한 분 다니셨는데, 서양인, 뭐, 영국 사람. 예과 한 2년 동안 두 번 유급해가지고 포기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자기들 외국인 아예 받진 않아. 어차피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차피 못 따라온다. 그래서 받진 않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뭐 그렇게 어렵나? 그래서 다른 학교, 뭐, 그 다음 서서히 사람 알게 되니까 한국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으로. 다른 학교에 또 가봤어요. 또 다른 학교에. 네, 네. 대구에 있는 경산대학교 당시에. 대구 경산대학. 네, 지금 대구 한의대로 바뀌었죠. 그래요. 그때 거기 가서 알아봤더니 오히려 호의적으로 외국인 뭐 이거 한의학 공부 싶다. 그래 뭐 나쁘진 않아. 근데 한국말 일단 알아야 뭐 강의 따라가고 뭐 시험 보지. 그래서 뭐 일단은 한국말 좀 배우고 뭐 한자도 좀 배우고 그다음 뭐 한번 보자. 그래서 그러면 그분도 아마 진짜 오리라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겠죠. 그냥 한국말 하고 한자 좀 하면 그때 와봐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뭐 한국말 배우면 되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뭐 한국말 어디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연세대학교 아직도 있지만 한국어학당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알아보고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다시 집에 가서 우리 부모하고 의논해야지요. 혼자 다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까. 그러면 첫 번째 87년 가을에 무작정 여행차 와서 그 첫 방문에서 이미 결심을 한 거군요. 한의학 공부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알아볼 것도 다 알아보고. 그래서 그 다음 가서, 우리 부모님 뵙고, 그 얘기 했어요. 학비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학비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뭐, 일단은 뭐, 너무 어이없는 듯이, 이런 말도 안 되고, 뭐. 그분들은 한의학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한국도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지. 침도 모르고. 침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워낙 뭐 한번 목표 세우면은 약간 고집이 있어서 그런 스타일이에요 원래. 네, 뭐 일단은 딱 목표 있으면은 가는 거예요. 뭐 한 설득 좀 했죠 우리 아버님.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그래 알았어 뭐 그럼 가봐. 뭐 학비는 내가 대줄게. 나머지는 알아서 해 하고. 생활비는 네가 벌어서. 네가 알아서 해 하고. 그래서 그래 고맙습니다. 그래 아마 속마음이 그 당시 아마 아버지도 뭐 어차피 좀 하다가 포기할 거예요. 한 1년 하다 오겠지. 네, 오겠지. 뭐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근데 안 왔죠. 안 갔죠. 그래서 그 고향에 갔다가 바로 다시 온 거예요? 아니면 뭐 그 다음에 온 거예요? 언제 온 거예요? 그 한 6개월 후에 아마 그럼 이제 88년도에 왔겠네요. 그래서 88년 늦가을 거의 늦가을. 겨울에. 그러면 이제 올림픽 겨울에. 끝나고 그다음 91년 초에 저기 연세대학교 한국학당 시작했죠. 그러면 그 91년도까지는 한국에서 그 한국어 89년. 그렇죠. 91년 그다음 저기 입학 했죠. 어디에 입학했어요? 대구 한의대. 그러면 89, 92년 만에 한국어를 다 마스터를 하고. 그렇죠. 한 1년 동안 연세대학교 다녔고 그다음 또 우연치 않게 어떤 교수님 알게 됐는데 그분이 강릉대학교 교수이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뭐 한의학 공부하려면은 뭐 동양철학도 알아야 되고 뭐 한문도 알아야 되고 한문을 알아야죠. 그래서 뭐 우리 학교 와서 이런 거 좀 공부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서울 말고 다른 지방도 알게 되면 좋잖아요. 그분은 강릉의 어느 과 교수셨는데? 영문과. 영문과인데. 네. 그래서 대화도 잘 됐죠. 제가 아직은 한국말 좀 못 드리고.
그래서 그, 근데 그 철학과에서 철학과 철학과 동양 철학 거기서 한 1년 동안 한자 공부하면서 동양 철학 공부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지 또. 네. 89, 92년 동안 한국어 학당 강릉대 동양 철학과 한자 공부, 한글 공부. 네. 그리고 곧바로 대구 경산대학을 입학을 했다. 91년. 네. 그러니까. 네. 그 무슨 우리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경쟁한 건 아닌 거죠? 외국인 그렇죠. 외국인 아, 전형이죠. 예, 어. 외국인 전형 따로 있어요. 시험 네, 보는 거. 네. 그래서 국어 시험 치고 합격했죠. 그 이제 남들보다는 좀 나이가 들은 상태인데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 뭐 한 20대 후반. 27인가 그렇죠?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한의학과 1학년이 된 거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아직도 한국말은 예, 서툴렀을 것이고 뭐 기본적인 생활 뭐 문제는 없었지만 뭐 전문 영어라든지 그런 거 좀 어려웠죠. 그렇죠. 더구나 대구 가니까 또 분위기 달라지죠. 뭐 무슨 분위기 달라지는 건데 뭐냐면은 사투리.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은 어느 정도 아, 이제는 알아듣겠다 뭐 좀 자신 있었는데 대구 가니까 강의 들어오니까 그 그분들 교수님들이 대부분 그 지방에 그렇죠. 출신이시니까 강의도 마찬가지 그 자연스럽게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엔? 아, 정말 힘들었어요. 오. 정말 다시 다른 외국어 지금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이 한의 때 특히 당시에 이렇게 좀 나이가 좀 많은 학생도 꽤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오비들이 예, 예. 전국에서 이렇게 예. 다시 공부해서 한의대 들어와서 그래서 그분들이 직장 다니다가 그렇죠. 한의대 오시는 분들 많았었거든요. 예, 그 시대. 그래서 그분들이 또 뭐 다른 지방 서울에서 오신 분도 많고 그래서 뭐 옆에 앉아 있으면은 제가 못 알아들으면 강의를 그러면은 물어보면 교수님 뭐라고 하셨죠? 뭐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못 알았지. 그래서 좀 안심했죠. 그리고 한자 실력도 얼마 안 됐을 거 아닙니까? 한자 실력 얼마 안 되는 건 맞지만, 근데 한의대 들어가면은 사실상 그 한국 학생도 그때는 시작 단계에서 한국 한자 실력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 예. 그러면은 예. 같이 공부해서 새로 배우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뭐 단계니까 네. 네. 뭐 그냥 같이 공부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렇게 한자 한문에 대해서 뭐 어렵다. 저는 별로 못 느껴서. 동료들도 똑같으니 그렇죠. 그런 거죠. 또 같이 공부하고. 예. 그래서 뭐 또 쉽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옥편 가지고 뭐 이렇게 잡고 그 당시는 사실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되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그 당시는 뭐 다 뒤져야죠. 옥편 있고 그다음 사전 뭐 한독 사전, 독한 사전, 옥편 하나 이 두꺼운 거 기본적으로 뭐 세 네 권 이렇게 뚫고 내가 무겁더라고. 학교 교재가 아니라 교재를 읽기 위한 읽기에는 뭐 책들. 한독, 독한 사전 두 권 필요하고 두 권 필요하고 옥편도 필요하고 근데 동의보감 미니본 이런 거 다 원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자로 된 거 지금 가져오신 게 그런 책이에요? 네, 그거 뭐 그때 공부했던 이거는 동의보감이란 뭐 아주 예. 대표적인 책 있잖아요. 호준이 그렇죠. 쓴 책인데 그래서 이거 원본인데 원본 뭐 다 한자예요. 뭐 아. 기본적으로 뭐 다 한자인데. 여기 보면은 다 뭐 이렇게 아이고. 보시면은 다 한자로 돼 있고 그러면은 예. 이해해야 되니까 그럼 모르는 한자 있으면은 뭐 다 옆에다가 다 옆에다가 저 놓고 그렇게 공부했죠. 이거 참 정말 고생스러우셨겠어요. 이거는 방학 때 제 스스로 하는 공부예요. 동의보감 이 원본 한번 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죠.